오늘은 폐와 신장 질환에 쓰이는 배롱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롱나무는 7, 9월 100일 동안 붉은색 꽃이 핀다 하여 백일홍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또한 화무십일홍이라고 해서 10여 일 동안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간지럼나무와 저금타는 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한성은 매우 약해 주로 제주도와 중남부 지방의 따뜻한 곳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고 7m까지 성장합니다. 최근에는 꽃이 아름다워 가로수와 정원수 관공서 등의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시면서 쓰고 차가우며 폐와 신장 및 방광에 들어갑니다. 꽃과 뿌리 잎을 주약재로 사용하고 이는 잠이와 잠익은 잠이엽잎으로 통용됩니다. 약리작용에는 해열과 흥분작용, 인뇨작용, 월경불순, 위장염, 항진균 및 항균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자에는 미량의 마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통증 치료에 적용되고 특히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 달여 먹으면 잠이 잘 오게 됩니다. 먼저 한국약용식물학회에서 보고한 배롱나무 꽃 추출물을 이용해서 폐암에 관한 실험을 조사하였습니다. 배롱나무 꽃은 폐암세포주에 대해서 암세포 사멸과 카스파아제 활성화에 의해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DNA 분절화가 일어나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사 유도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폐암세포 소기관의 하나인 미토콘드리아가 변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롱나무 꽃 추출물은 인간 폐암세포주의 성장 및 증가를 억제시키는 천연 치료제 개발에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폐암에는 꽃을 말린 다음 산재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매일 복용하면 되고 차로 꾸준히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말기 폐암에는 배롱나무 꽃과 천화분을 가루내어 1대1로 배합하여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천화분 추출 성분은 폐암세포에 대해서 높은 세포자멸사가 확인이 되어 폐암세포 생존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과 폐손상에는 배롱나무 꽃과 인동초나 도라지를 배합하면 되고 이는 실험에서 폐손상을 유발한 동물 실험에서 폐포 기능이 활성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폐에 대한 항균작용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배롱나무는 40대 이후 남녀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신장과 요도 전립선, 방광 근육의 오작동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임신 이후부터 신장질환과 요실금 문제로 소변이 자주 찔끔거려서 속옷을 적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론 화장실을 다녀와도 오줌이 자꾸 마렵고 지리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 남자들은 소변 불통으로 한참 탈탈 털어내야 하는 고충이 따릅니다. 이런 현상들은 신장과 방광 및 소변의 독소가 축적되어 소변 구멍이 작아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균성 감염과 염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배롱나무는 이런 소변으로 인한 오줌 소태를 바로잡는 백발백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서 방광과 신장의 명약으로 쓰여왔고 최근에도 다양한 빈뇨기 질환에 많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빈뇨기 질환에는 배롱나무 생뿌리 40g을 쓰면 되고 잘 말린 건뿌리는 10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물에 달여 하루 3번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뇨와 거품뇨 현상을 고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품뇨는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구체 신염과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신장병증의 발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에는 배롱나무 껍질이나 꽃을 달여 먹으면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배롱나무에서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알도오스 환원효소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배롱나무는 전형적인 당뇨 알데오스 환원효소 저해 활동이 다른 41종의 식물보다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롱나무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천연 인슐린 분비를 개선시켜 식후혈당의 상승을 낮추거나 억제시킬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증과 백내장, 말초 신경장애 등의 각종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배롱나무 근피 추출물에서 이 저해제가 있었으니 뿌리 표피에 있는 껍질을 벗겨 10g씩 식수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추가 약재로는 화살나무와 진상 울금 각 5g을 배합했으면 더 좋습니다. 여름철 배롱나무 꽃차를 만드실 경우에는 꽃봉오리에 약성이 많이 들어있으니 봉오리를 주로 채취해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채취 시기를 놓쳐서 꽃이 만발을 할 경우에는 꽃과 잎을 따서 말려 사용해도 됩니다. 채취한 것은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찜솥에 찌거나 후라이팬에 살짝 덮어서 사용합니다.
꽃차를 솥에 덧글 경우에는 찜솥에 물 한두 컵 정도 부어주고 방부효과와 살균작용을 내기 위해 소금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뚜껑을 열어서 채취한 꽃을 넣어주고 다시 뚜껑을 닫고 가스불을 끄고 훈증을 하시면 됩니다. 꽃차는 오래 덧으면 성분들이 다 증발할 수 있으니 1~2분 정도 순이 살짝 죽을 만큼만 덧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솥에서 꺼내 채반에 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2~3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꽃차를 마실 경우에는 꽃봉오리 5개 정도 찻잔에 넣고 달이시면 되고 약탕기에 넣고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배록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간혹 복용 후에 심한 오심과 구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용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궁 수축작용으로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되며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 용량을 적당히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